이정환 씨의 또 아드님은 오 모둠매춰 출신의 래퍼예요. 아, 아 진짜요? 그래요? 어, 지금 래퍼 하고 있어요? 누구야? 네. 박준호라고요. 야 엄청 이제 이슈가 됐어. 대단하다. 저렇게 그 아버님 진짜 많이 닮으셨네. 네, 지금 고등학생? 네. 그죠? 아니요 지금 이제 대학생? 21살이고 대학 안 갔어요. 안 갔어? 네. 그럼 멋지다. 이름이 그 MC 뭐로 활동을 하나요? 플릭이라고 플릭. 자기 래퍼. 어, 이게 약간 또 아드님이 이렇게 힙합 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좀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힙합 1세대 같으세요. 약간 느낌이 힙하네요. 아, 약간 아, 느낌이 좀 약간 그죠? 닥터들이 같은 약간 닥터들이 같은 느낌. 이거 머리 탈색한 거예요? 네. 약간 일부러 하신 것 같고 스타일이 약간 힙합 프로듀서 같은 느낌이. 아들이 아버지랑 같이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연습실에 와가지고 이제 삼촌 고모들하고 연습하고 뮤지컬 하는 때는 또 같이 연습실 이렇게 지내고 이런 시간이 많았어요. 그러다 그게 좋아. 자연스럽게 음악 쪽으로 간 것 같아요. 아드님이 이제 래퍼 활동하시면서 아버님 용돈도 주신다고. 아빠보다 더 버는 거 아니야? 대박이다. 어느 날 이제 자기 공연을 했다고 첫 번째 이제 수입 받고 이런 거 선물로 현금을 이렇게. 와 진짜? 어 그 상자에다가 가득 채웠어요? 네, 신발 한 켤레랑 그 위에 현금까지 이렇게 해가지고. 그만한 돈으로? 못 쓰겠더라고요. 돈을 안 쓰셨어요, 그래서요? 네, 그건 있어요 아직. 아니 그 저 아드님이 이제 고등학교 때 네. 뭐 대학은 안 가겠다. 등록금 대신에 그 돈으로 작업실을 차려다. 야, 멋지다. 멋있죠. 자기 길에 대한 열정이 있었나 봐. 아 이거 멋있잖아요 이런 거. 저는 근데 꼭 대학에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. 요즘처럼 무슨 어디 나왔다 그러면. 또 그런 게 그런 시대가 좀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꿈을 항상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. 근데 그 꿈을 위해서면 모든 아빠가 할 수 있는 건 해주고 그게 등록금이든 뭐 작업실 뭐든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고요. 한 번도 반대를 안 하신 거예요? 앞으로도 아마 이 직업을 바꿔도 반대 안 할 거예요. 아~ 진짜 멋있다. 갑자기 연기하겠다고. 저게 저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쉽지 않죠. 해라. 그렇죠, 네가 하고 싶은 이거 쉽지 않아요.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예. 박고상 씨의 막내 아드님은 영재 발굴단에서 0.5% 영재에 속했어요. 1%도 아니고. 어느 분야로? 야 영어 영재로 나왔었고. 살다 왔어요? 와우. 아니요 전혀 나간 적 없어요. 근데 어떻게 영어 영재? 그러니까요. 애들 엄마가 이제 4살 때부터 계속 영어 책을 계속 읽어줬어요. 같이 이제 잠잘 때마다 두 권씩 하고 그다음 일어나 책 좋아하기 시작하니까 계속 영어로 하고 만화도 영어로 보고 그러더라고요. 저는 좀 보기에 좀 안 좋아 보였어요 오히려. 너무 좀 유별난 거 아니야? 왜 그래? 그랬는데 그냥 그러다가 엄마도 영어가 늘고 약간 요즘은 조금 소외감. 그러니까 어머님도 그 아드님과 영어 교재를 보고 이렇게 하시다가 영어가 되신 네. 거예요? 알아는 듣겠는데 이게 안 터지는 거야. 그러면 그거 껴들 때는 또 한국말로 껴들어요, 저는. 네. 국어로 껴들면 또 국어로 답해주고. 그럼 더 소외감 받아요, 이 사람. 나 맞춰주나? 나에 맞춰주는 거야. 맞춰주는 나에 맞춰주는 거야. 나는 영어로 안 하고. 아들은.